이 떡볶이 국물을 다 마셔서 없애라. 한 경찰 간부가 의경에게 가한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알려지면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부하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온 간부인데요. 자신이 떡볶이를 먹다가 국물이 남으니까 그걸 강제로 먹어치우게 했다는 겁니다. 참 군대 내 폭력 줄어든 줄로만 알았는데 신종 수법이 등장한 걸까요? 오늘 이 문제에 자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피해자로부터 이 문제를 제보받아서 공론화하신 분이세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을 해보죠.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 이 보도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간부가 부하 의경에게 떡볶이 국물을 마시게 했다고 해서 네. 아니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면 이건 훈훈한 풍경이잖아요. 저는 훈훈한 풍경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원들은 떡볶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허. 예, 그리고 이걸 나눠 먹었다면은 분식집에서 나눠 먹었어요. 어디서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면? 지휘 차량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이 지휘 차량이라고 하면, 예. 집회 시위에 나가면, 이 의경들을 실어 나르는, 우리 차벽으로 사용하는 버스 있죠? 버스 있죠. 버스를 앞에서, 맨 앞에서 지휘하는 까만, SUV 차량이 있습니다. 아하. 경광등 빨간 거 달리는. 예, 예. 그것이 지휘 차량입니다. 거기에서 출동했을 때, 이제, 간식 비용들이 나오거든요. 예. 뭐, 또는 이게 부대에서 밥이 오지 않으면, 예. 책정된 돈으로 근처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죠. 먹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날도 떡볶이를 사오게 해서, 이제, 먹었고,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나눠 먹으면 누가 산 사람 있으면은 보통 얻어 먹은 사람들이 버리죠 대신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고마우니까는요 예예 예, 그런데 뭐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고요 어. 자기가 먹다가 국물이 남으니까는 그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버리면 되죠 국물만 예, 남은 거예요 또는 뭐 부하에게 좀 버려달라고 하면은 뭐 버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국물 다 마시게 했으니까는 이거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가혹행위죠. 그러니까 그거 버리지 말고 네가 쭉 들이켜서 없애버려라. 그렇죠. 아니 저는 지금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웃음이 나올 정도인데 혹시 그 조모 경감이라는 사람이 좀 재미삼아 어떤 재미있는 유머라고 그렇게 던진 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었답니까? 아유, 대원들이 한 10여 명이 넘는데요, 피해자가. 이런 걸 당한 사람이요? 뭐, 아니, 이거 말고 다른 폭언과 네. 뭐, 비행위들을 당한 어허. 피해자가 많은데, 이게 참다 못해서 터진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중대장으로서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미 상실했고요. 왜냐하면, 물놀이 갔는데, 네. 자기 부하가 이렇게 다이빙하다가 이마가 한 찢어져서 백발 정도 꼬매야 되는 상황인데, 백바늘을, 예. 자기는 술을 먹고 이제 자기 밑에 이제 초급 지휘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있겠죠. 예, 아, 누가 다쳤다고 지금 빨리 병원 후송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야 지금 이거 가면은 단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이거 다 철수해서 가야 되는데 아예 그냥 다 가만히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니 이마 상처가 백바늘을 꿰매야 될 정도로 났는데. 네. 귀찮으니까 일 크게 버리지 말고 참아라. 네, 그렇죠. 야 그렇군요. 그러니 이 중대장보다 밑에 있는 간부가 더 지휘권을 잘 활용하는 거죠. 결국은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밑에 있는. 예, 예. 그러니까는 이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중대장을 지휘관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조모 경감의 여러 가지 제보를 바탕으로 어제 이제 공론화를 하신 거고 네. 이것보다 조금 앞서서 다른 군에서 또 이런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하나 더 있었다면서요. 네, 먹는 것과 관련된. 뭐 해병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벌써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또 불거졌냐라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통해서 예. 확인이 됐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뭐 그 대통령이 특식으로 하사한 예.
초콜릿 바를 2일간 180개를 먹였습니다. 이틀 동안 180개를 한 사람에게? 네. 왜요? 왜? 이게 이제 신종 가혹행위인데요. 물론 예전에는 그런 가혹행위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밥이나 이제 음식물을 예. 한 대 모아서 이렇게 다 마시게 하거나 먹게 하는 가혹행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근절이 됐는데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또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굉장히 군수 내부에서는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니까 예. 괴롭힘의 수법이 굉장히 교묘해졌어요.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내 후임을 이뻐한다는 취지로 계속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게임하면서 먹이고요. 게임하면서 먹이고. 예, 오목을 두면서 지면은 뭐 먹이게 한다든지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먹이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게 마치 이제 그 굉장히 상대를 괴롭히는 건데 예. 남들이 봤으면은 게임 하듯이 좀 본인도 그냥 아 이건 게임이니까 괜찮다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선임들도 자기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소장님 예. 이틀 동안 180개를 먹는다는 게 인간이 가능해요? 어떻게 먹었답니까? 저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뭐 거절을 하던가 뭐 하면 되지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게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태면은 학생이 전학 가거나 예. 학교 그만두면 되죠. 그렇죠. 근데 이 군대에서는 그만둔다는 것은 탈영을 하는 범죄를 저지른어서 내가 정과자가 되거나 군대에서는 갈 곳이 없는 거죠. 예, 아니면 내가 그 선임을 폭행하거나 예, 예. 아니면 소원술이라고 해서 이걸 신고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인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신고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예.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럼 이틀 동안 180개를 초코바를 먹으려고 했다면 그 아마 막 화장실 가서 토해 가면서 이렇게 먹었다는 얘기겠네요. 뭐 일단 체중이 10kg 가까이 증가했으니까는요. 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죠. 당길 내 체중이 그렇게 10kg까지 찌면은 그거는 나중에 다양한 질병이 걸릴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틀 사이에 10kg가 늘었어요. 75에서 84로. 이틀간에 그렇게 늘지는 않았고요. 이제 입대하고 나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체중이 급격히 예, 증가했다는 것이 인권위에서는 이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 진술 종합했을 때 예, 예.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 수시로 이렇게 알몸 마사지 시키면서 이렇게 추행한 것도 알몸 마사지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뭐 옷을 벗은 상태에서 예. 후임에게 이제 마사지를 시키는 거죠. 성추행이군요, 성추행. 그러니까. 예, 그리고는 뭐 약간의 유사 성행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근절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이제 바깥으로 터진 거죠. 예, 예. 청취자분들이 지금 놀라서 문자 많이 주시는데 이런 게 이른바 식고문. 이건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악기발이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이런 질문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 악기 그러니까 그 이제 악을 쓰면서 예. 그런 것을 이제 참아낸다? 발휘한다라는 이제 아이고. 뭐 이렇게 약간 비속어인데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식고문 형태에 대한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은 하지만. 예. 또 병사들이 이제 간부들 앞에서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중적 태도라니요? 간부들, 그러니까 병사들의 사회를 간부들이 잘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부들은 일종의 이런 인식이 있어요. 간부는 우리의 적이다라고 인식해요. 예. 해병대가 그게 심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병사들이 자기가 조금 인권 침해 당해서 간부에게 이것을 알리면 예. 이 그 병사들의 공동체 사회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기수 열애를 시켜버리거든요. 열애를 시켜버려요. 네, 해병대에서 기수가 열애된다는 것은 전역 이후에 이 전후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군 생활할 때 눈도 마주치지 않고 관심도 안 갖고 말 한마디 안 걸고 유령 취급하기 때문에 예, 예. 그 기수 열애를 당하면은 후임들한테도 인사를 못 받아요. 무서운 형벌이네요. 그 내부에서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겁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고 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해병대가
모집해서 오는 병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체력도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 왜 그런 것도 못해라고 하면서 그 약간의 도태시키는 다 잘하니까 너는 왜 요거밖에 못하냐. 예예. 예.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이제 한 30초 남았는데 도대체 네.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뭐 대책이 있었으면 이미 나왔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네 뭐 어제 그 해병대 사령부에서 그 외부 전문가들에게 인권자문위원 위촉식을 했습니다. 예예. 8분 정도 저도 이제 포함해서 들어갔는데요. 예. 저가 계속 군을 비판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피해자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군 수뇌부하고는 그렇게 좋은 관계를 갖지는 않고 있어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수뇌부가 저를 인권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외부에 이제 자체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교육도 받고 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자문을 받기 위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좀 위촉하자라고 해서 육해 공군을 통틀어서 최초로 지금 인권 자문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불편하지만 저는 그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인권과 관련돼서는 쓴소리를 계속 조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면 해병대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양희준 님이 1992년에 이분이 목격했던 고문이 이런 식고문이었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니 참 노답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여기까지. 끝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짧게요. 부모님들이 발 뻗고 자식을 군대 보내고 발 뻗고 걱정 안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